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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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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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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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갈 거야 가지마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라고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 가야 된다고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꺼져 꺼져 가야 돼 돌아와 가야 돼 은혜야 가 꺼져 거지라고? 대땡큐 바지 근데 그런 거 안 입고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제가 미국 아마존에 이어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쭈빠이가 생기기 전에 해외 컨텐츠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고요. 왜 가고 싶냐면 쭈빠이가 나오면 육아를 은혜한테만 맡길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는 공동 육아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해외 컨텐츠를 한 번 더 기획을 하게 됐고 뉴질랜드라고 하면 굉장히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나라의 90%가 정글로 이루어져 아주 그런 바다도 껴있는 아주 그런 낚시로 막 상어도 잡고 아주 그런 멋진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랑 2박 3일 정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나서 갑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제주도 갔다 와서 뉴질랜드 가기 직전까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은혜랑 제주도 갈 짐 바로 사볼게요. 렛츠고. 근데 은혜가 지금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 지금 22주 딱 됐거든요 저희. 나보다 더 나왔다 이제 너가 맞지? 봐봐. 아 잠깐만 왜 미안 아 미안 아니 왜 자꾸 남의 배를 막 까 내 아들내미요 그럼 나도 까볼게 야 비싸다 맞지 우와 은혜야 너는 옷이 U자네 우선 얘 챙기고 얘 챙겨 너 야야야 상마 미안해 엄마가 임신하고 좀 과격해져 호르몬이 뭐야 엄마가 있어 그래 너 뭐 입을 건데 내일 일단 갈 때 입을 옷을 정해봐 아 짜증나 왜? 내가 배가 나왔다는 게 너무 화가 나 너 몸무게 몇이야 한번 봐봐 지금 닥쳐 아이씨 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뭐가 뭐야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 이럴 거만 말해 너무 많이 쪘어 10kg 쪘어 10kg면 원래가 짐 싸자 랄랄라 란미에 일단 추리닝 필수야 맞지? 일단 나는 이거 추리닝 야 바지 맞는 거 없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화내지 마 악플 달리고 싶어? 호르몬 조절해 너가 악플... 그만하는 거 아~ 화를 못 내기 은혜는 정신없이 해주면 화를 못 내요 아 맞지 은혜야? 그리고 골라 아하하하 이거 근데 너 진짜 안 어울리던데 완전 내 스타일이던데? 절대 좀 남편들이 강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너 한 번 더 짜면 뒤진다 진짜로 알겠어? 응 뭐야 너 한 번 더 짜내면 뒤진다 나 커서 그런가 봐 누가 큰 건데? 옷이 아 그지 맞아 나도 너 한 번 더 짜면 뒤진다 에에에에 너 한 번 더 짜면 뒤진다 에에에 나 바지 맞는 거 없어서 바지 먼저 골라요 바지 어떻게? 로봇고 입어요 그거 밴딩 아니야? 반밴딩이야 밴딩이야 이거 그 반밴딩인데 그거 맞아? 밴댕이야 너 한 번 더 그렇게 개드립하면 뒤진다 에에에에 이거 입을래 야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럼 그 다음날 바꿔 입으면 돼 그래 바꿔 입으면 돼요 여러분 저랑 은혜랑 몸무게 비슷해가지고 같이 네가 20kg 더 많이 쪘어 그럼 여기서 내 몸무게 말해도 돼? 네 너 끝났잖아 바지랑 이거 입으면 끝 아니야? 위에 뭐 안 입어? 위에 수영복만 입고 입는 거 아니야? 그게 멋있잖아 추워 아 진지해서 개빡친다 너 이렇게? 응. 그러면 너 둘째 날 내가 입은 것도 우리 바꿔 입으면 되잖아 아 그래 너가 둘째 날 입고 싶은 거 고르면 되잖아 나 원피스 좀 큰 거 이거 그렇고? 어 이거 밴딩이야 조금 세긴 쎈 아 그럼 안 돼 은혜야 그럼 너무 불편할 거야 아, 이렇게 올리면 괜찮아 이거 개 싫은데 내가 괜찮아 귀엽지 귀엽고 자시고 편해야 돼 어 와 진짜 개뚜비 같아 한번 확인하네 개 싫어 너 엉덩이 잘 개빡친다 여기서 보면 위에 거는? 위에는 다 따로 가져가야겠네 이거 입을 거야 괜찮은데 사이즈? 멋지다 약간 박진영 씨 같아 허니 띠리띠 띠 보여드려도 돼? 잠깐 갑니다 여러분 잠깐 진짜 0.5초 나 그냥 딱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은혜야? 귀엽지? 근데 그 모자가 너가 너무 안 어울려 괜찮은데, 얼굴이 이거? 길어가지고 머리가 더 길어 보인다고 해야 돼 그럼 약간 이렇게 써야 되나? 좀 몰래 지켜보네 그러면 조금 위로 더 써볼게 이거야? 어. 아 오케이 여기 그런 거 하나 딱 해주면은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 귀돌이 같은 거 약간 헤드폰 느낌으로 아니 진짜 너 고구마 같아 내가 고구마 낳는 거 아니야? 쪽파가 미안해
저는 첫째 날 이렇게 갈게요. 이제 가자. 어디 가는데? 올리브영. 아, 왜 또? 안 간 지 오래됐어. 풀리바, 왜 나왔어? 아 뭐야 이씨. 저 아까는 만지긴 좋은데 지금 왜 그래. 저희가 고양이 집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여기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너 이 집 갈 거야? 앉아도 돼? 거봐 만지게 해주네. 아까는 왜 못 만지게 했어. 자 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위에 다 쌓여있고 거의 눈이 50cm 가량 와가지고 이것도 다 얼었어요. 지금 제설이 불가합니다. 얼른 타. 추워. 파야 여보 내릴 수 있어? 안 되면 하지 마. 그냥 안 되면 올리브영 못 사는 거지 뭐 어떡해. 야야야 오빠 막 빨리 빼줘. 아이고 미끄러. 됐다. 아유. 일단 올리브영 갔다 올게요. 뭐 샀어? 키스미? 오늘 내 수염에 찔릴 준비. 아니, 저희 올리브영에서 나왔는데 구독자분이 이걸 갑자기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빨리 절해. 아야야야야 개 쓰레기 만드네 바로. 와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1월 24일 올리브영에서 이거 선물로 주신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와 아몬드 너무 좋아한대 나. 여기 또 다 먹겠다. 넌 아몬드 안 좋아하지 않나? 아 좋아해. 근데 괜찮아. 딱 봐도 곰팡이 분이었어. 자 여러분 은혜가 오랜만에 양꼬치를 먹으러 와줬습니다. 은혜가 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는 양꼬치 안 먹을 거지? 버버우라우 북어버섯 청경채 위샹로우. 너 해봐. 위샹로우. 오 양장육수. 버버우양로우. 로바로우. 자 여러분 다 먹고 찍을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계속 먹는 것만 찍을 예정이니까 날라. 어 너무 추워. 오늘 영하 16도예요 서모 엄마 나 엄마 엄마. 정말 일로와. 아빠 인사해야지. 뭘 울렁거려 인마. 여보 뭐해 이제? 오빠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 어 알았어. 여보!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찌찌 양옆에 보이는 거 개 X 같다고 할 뻔했네. 설거지하고 얼른 자자. 진짜 든실하다, 여보. 어 따뜻해. 와 지금 공항 가려고 차 탔거든요. 영하 14도입니다 개 미쳤어요. 와 자, 여러분 양양 국채공항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티켓팅 했거든요. 우유라도 먹어야 돼. 편의점을 어슬렁거리는 새벽 6시에 배고파하는 여자랑 살아본 적 있는가? 저는 아니야 좀 먹어. 우유라도 먹을까? 새벽 6시에 편의점을 알아서 여보 우유 먹을 거야? 누나 먹자 하나를. 나는 안 누나 먹고 싶은데. 새벽 6시에 혼자 나만 두 명이 알아보시. 체크인하고 탑승 수속했는데 저 먼저 들어왔거든요. 저한테 아는 척하고 다 은혜한테만 또 아는 척. 은혜님 나도 시키면 좋겠어. 진짜로? 화장실에서 어떻게 알아봤어? 어? 주파 엄마? 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맨날 봐요 하면서 아들한테도 엄마 보는 유튜버 이러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8시 25분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은혜야 그만해. 이제 너 알아본 사람 없을걸? 이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마스크 벗으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화장을 하냐. 자 비행기 타러 가고 있는데 은혜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귀 개 떨고 있죠 지금. 귀를요? 넌 이제 뒤졌다 은혜야. 어? 눈치 보면서 찍고 있어요 항상.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렌트하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하는데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갈비짬뽕집이 있어요. 심지어 거기 아드님이 구독자분이시기도 하고 이거 우연인데 거기 맛집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먹을게요. 아 개빡치지. 개고픈데 밑에 짬뽕집 맛있어. 여기 체인인데 맛있어 그래도. 그래서 배고프니까 짬뽕만 딱 먹고 또 먹으면 되잖아. 갈치 이런 거 빨리 먹어봐. 만족할 거야. 맛있어? 맛있지? 그래 그게 다지. 짬뽕은 추우겠는데? 야 거기만큼 맛있다 맞지? 다 맛있어. 제주도 오면은 저희가 항상 가는 빈티지 샵이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를 왔습니다. 어 싸이 헐 크리스탈님. 어 카이니. 카이니 어 라미라님. 여보 거 없네. 나는 그냥 이게 유튜버지 뭐. 야 이거 봐봐. 그냥 바지 벌써 예쁘잖아. 진짜 바지 안 맞아. 왓싱. 아 맞다. 어, 나 이거 살라고 했는데 이거 뭐뭐 뭐, 뭐. 와 진짜 거짓말. 속남바 사 같이 입을 거 사자. 사이즈 맞아? 응. 오 오늘 괜찮네. 어 오늘 이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내 거잖아. 이거 내 거잖아. 원래 63,000원인데요 할인 들어가면 너무 싸게 해주시나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평소에 너무 즐거워 먹고 있어서. 아 진짜요? 아 더 살걸.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뭐 하나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불편할 리가요. 야 내가 사인 물어볼 것 같아. 아니 사인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뭐예요? 샘플로 나온 건데 실제로 경작이 할 수 있는 오픈어고요. 마음 같아서 더 잔뜩 챙겨서. 아니 아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실례 안 되면은 네. 사인 좀. 아 예, 그럼요. 법까지 또 부탁드리면 친구가 언젠가 만나거든 꼭 자기 이름을 석자 새겨달라고. 아 진짜요? 이름은 양영철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는 친구 꼭.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사인. 에브리 와이피티즈 최고. 나 사인 근데 여기 걸리는 거 아니죠? 양영철님 최고. 다음 목도시 어딘가요? 화병 사고. 화병을 왜 사? 제주도 와서. 얘 진짜 같네. 벌써 귀엽네. 너 지금 이런 거 사고 싶은 거잖아. 조건 하나만 달게 그럼. 너 눈 진짜 간절하다 지금. 밝은 눈에 광인 느낌이야. 지금 안 사주면 날 죽여버릴 것 같은. 조건 하나만 딱게요. 조화로운 걸사. 아... 하나 아이템 예쁜 거 말고. 뭐 미친 나 하나도 안 조화로워. 우리 집이랑 우리 집 말고 그 옆집도 안 조화로워. 어, 이거 이거는 불따개비 갖다 줄 테니까 페인트 칠해. 그냥 사지 말라는 건. 어디가나 족적을 남겨야 된다 했습니다. 아 예쁘다. 이 군소는 은혜예요. 잘 샀습니다. 아휴 씨 좀 자제했어. 자제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좋아? 오, 야 진짜 예쁘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봐봐, 이거 다 짠 거야. 저희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파이어! 오늘 10만원 주셨어. 어디? 헐, 주인분 아주 되신 분이다. 이제 뭐 할 거야 근데? 좀 쉬어야지. 한숨 할까? 아니? 한숨 잘까 말고 한숨 할까? 아 미친. 자기 다 잤어? 나 다시 할게. 자기 잘 잤어? 마지막으로 할게. 자기야 잘 잤어? 배고파. 임신하고 맨날 숙소 잠만. 원래 저희가 놀 때는 이렇게 안 놀았거든요. 항상 숙소는 밤에 와서 자는 거 끝. 은혜 임신하고 나서는 오면은 좀 쉬어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뭐 와서 또 은혜 지금 자고 일어났어. 시끄러 말하고 있잖아. 근데 낮잠 자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너 여기 털도 지금 다 눌려가지고 다 사고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사람이야? 원래 털이 많은 미인이네.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왔는데 흑돼지 한번 먹어야죠. 흑돼지 추백. 은혜가 여기 고깃집을 작년에 장모님 환갑여행 때 가가지고 추백으로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때 아버님 고기 먹을 때 추백으로 하셨어? 어. 뭐 거짓말을. 껍데기 따로 구워주지 않던가요? 제가 한 거. 그랬어? 아,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드리면은 고기를 일단 되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아, 이거 원래 껍데기 안 좋아하잖아. 괜찮은데? 맛있었어? 근데? 응. 추백. 너무 맛있다. 사람 많아서 다 먹고 찍을게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들이 산책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 저거 하자 저거. 인력. 안 돼. 아 제발. 아 무슨 돈을 왜 갖다 놓고. 현금 있지 너? 없어. 주짓수 나오면 10원에 한 대. 무슨 저걸 왜 하자. 아 가자. 뭐 가지고 싶어? 만 원짜리 있네? 만 원에 12회. 만 원 해보자. 안 돼. 여러분 안 되죠? 네. 합격. 너의 생활력을 봤다. 옆에 편의점 있으니까 뭐 사서 바꿔보자. 아니 한 3천원 지 사가지고 7천원 남겨서 저거 해야지. 무슨 15,800원을 사가지고 2만원을 내고 4천원을 남겼어? 벌써 9천원이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올려 신청 인정. 나야. 너 해봐 해봐. 이렇게 해봐. 여기야? 해봐. 우와 우와! 이게 아까 못하게 한 사람 맞아?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갔어. 우야! 은혜가 평소에 인형뽑기 못하게 하거든요? 야, 장난하냐? 5천원짜리 하나 넣어. 마지막이야, 대신에.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 아니야, 그럼 안 돼. 아니야, 그럼 도박이야. 이성의 끈을 잡아. 그래, 이성의 끈을 잡아라. 뭐? 야, 아니야. 잘못했어. 아유, 다리 쪼그렸어. 뭐? 손 벌리는 거 진짜 개웃기네. 너 딱 5천원 끝이야? 살짝 왼쪽. 됐어. 그렇지. 야! 나 잡았다. 야, 잡았다.
아니 네 번 남았어. 아 좀 더 왼쪽 겠지. 아 오 아니야 아니야. 야 은혜야. 아 오 야, 이제 여기서 알지? 다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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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자. 오 남았어 남았어. 뒤로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뒤로 걸린다 했지. 오 아 되는 줄 알았네. 됐어 가자. 닥쳐 이제 안 돼. 카메고 천 원 더 할래? 안 돼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도록 할게요. 잘자. 다시 할게. 우리 엄마 보고 있거든. 잘자 은혜야. 잘자. 다시 할게. 우리 아빠 보고 있거든. 응. 잘자. 잘자 사랑해. 엄마. 자, 여러분 지금 다음 날 돼가지고 짐 베려고 하고 있는데 코피가 개 철철 나가지고 코에 쑤셔 박았습니다. 뽑아봐서 오 모자이크해줘 성훈아. 자 이제 저희는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지덮밥을 파는 식당인데 거기로 지금 바로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식당.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 미쳤어요 미쳤어. 봐봐 가지덮밥 진짜 맛있겠지. 나 가지 싫어. 이거 그리고 고기 엄청 맛있는 거 알지? 은혜야 흥분도를 좀 낮춰. 너 목소리에 지금 딱 하나 퍼가지고 주배. 태국에서 동파육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무 맛있어. 가지덮밥 어때? 맛있어. 난 먹어요. 마파두부 덮밥 같은 느낌이야 약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면이다 이거. 얇은 면. 장인어른 추룩추룩 빠져놨어? 추룩추룩. 야 무슨 음이 아파. 미안해 미안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는 영상 찍으면서 먹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찍을게요. 너 배불러 뒤질 것 같아. 우리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가지. 셋째는 거지. 여기 산책하다 갈 거예요. 배부르니까요. 너 식으로 한번 찍어봐. 여기에 풀도 있고요. 여긴 남의 집이에요. 저 나무는 향나무예요. 그리고 얘는 돼지 새끼인데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너 근데 멋있지 않아? 왜? 초코파이 약간... 같아. 어디 갈 거야? 어, 우리 이거 하지. 뭔데? 아, 이 새끼 인형 뽑기 롯데다. 저거 코카 뽑겠다. 진짜 오늘은 한 번만 할 거야. 천 원만 할 거야, 진짜로? 미친 걸. 진짜 안 할 거야. 사진관 왔거든요. 포토 이거 하나 찍게요. 여보, 아, 하지 말라고. 아, 그 언니. 뭐해? 주머니 서놓고 무심하게 뽀뽀. 1초 남았을 때. 아싸 여러분 3년 만에 뽀뽀했습니다. 주방이 생길 때 뽀뽀 건너뛰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은혜가 이거는 포토샵이 잘 돼 있어서 얼공 괜찮대요. 아 저거 뽀뽀하고 있는 거 너무 개빡센데 저거 은혜야? 너 너무 억지로 했는데? 자, 자 여러분 저희 카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카페 앞에 바다 왔는데 제주도 바다는 너무 맑아 맞지? 수영 1도 못하게 멀쑥이야. 헐 개맛있겠다. 아니 더러워. 더럽다니까. 너 어쩔 수 없이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아 씨 징겼어. 너 진짜 무섭게 그게 아니라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 아 오빠 짜증이 때리면 원래 제대로 돌아오기로 했잖아.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숙소 왔습니다. 오 좋은데? 어제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서쪽에 있었고 오늘은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과연 헐 찐인데? 오유 여기 바다뷰가 아니구나? 여긴 무슨 뷰야? 당근 할머니 뷰. 저기서 당근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디를 갈 거냐면요 아웃도어 그런 샵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뉴질랜드에 갈 때 필요한 아웃도어 옷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구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쁘다.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뉴질랜드 가서 도둑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가지고 다닐 것만 사세요. 야 이거 나 이거 은혜야. 야 나 이거 한 번만. 어? 야 좀 찾았다 맞지? 솔직히 너도. 어 뭐야 벗을까 이상한데. 얼굴은 왜 이렇게 길지? 이거 뉴질랜드에서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거 막 깨고 하면은 맞지? 이거 가방에 넣어도 야, 돼. 야야 이거 좋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컨텐츠 하면서 매일 가방이랑 망치 이거 해가지고 이거 소라기라 이거 다 두드려 패가지고 먹을 거야.
진짜 찌질이 같아. 여기 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낚시로 상어 하다 갑자기 상어 잡히는 거 딱 꺼내가지고 망치고 빵빵. 자 이제 은혜랑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만월땅 알지? 어. 헐 너 아이유 닮았다. 아 미친 새끼. 지린다 은혜야 빨리 먹어봐. 야 이게 뭐야? 고마워. 너 안 줘. 제발 줘. 맛있어 빨리 먹어. 아이고 여기 만월땅에서 또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구독자분이셔서 아이고 이 비싼 스테이크 샐러드를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만월땅 화이팅. 양념청님 최고. 만월땅 축제. 맛있어. 양념청 최고. 헐 만월탕에서 귤도 줬습니다. 임신 축하드린다. 그리고 심지어 저기 사인 받아서 자랑하고 계셔. 아싸 제주도에서 사인 두 개 했다. 목표는 내일까지 세 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숙소 왔습니다. 자고 내일 오후 7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은혜랑 만삭 사진을 찍으려고. 만삭 사진은 아니지. 아 만삭이 아니지. 아니 보는 게 만삭이어가지고. 뭐야 미친. 만삭 사진이 아니고 23주차 촬영. 내일 셀프 흑백 사진관 예약을 해놔가지고 거기로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지금 오전 9시거든요 저희 돼지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브런치 처먹으러 갑니다.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한 60년대 가수 같아. 야 미쳤는데? 다 벗고 찍을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은혜 만삭 같은 23주 출방이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거 거의 미친놈 아니에요? 지금 사진 고르고 있는데 이거 오라우탄 아니야 그냥? 어. 자 여러분 일단 사진관에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건 집에 가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돼지니까 밥 먹으러 갈게요. 아 배고파. 저랑 은혜랑 진짜 웨이팅 안 하거든요. 웨이팅 할 바에는 그냥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먹자라는 주인데 여기는 꼭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갈치 솥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지? 다 발라져 있는 거래 갈치. 난 이거 한번 먹어보죠. 이게 뼈가 발라져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퍼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해요. 야 먹어봐. 맛있어? 어 맛있으니까 다 먹고 찍을게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저희 오늘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처음으로 구독자 초청해가지고 혜인이 석현이 타쿠라떼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중에 라떼 있잖아요. 혜인이가 제주에서 1년살이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카페라도 가서 비행기 뜨기 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혜인이가 나오기 싫다는데? 너 혜인이 가스라이팅. 야 혜인아. 은혜가 59분에 야 1분 남았지 이랬는데. 늦었으면 롯될 뻔했어. 억지로 버텨. 개 무섭네. 어때? 제주.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고. 비 많이 온구나. 근데 석현이랑은 떨어져 있잖아. 네. 좋아. 근데 오빠가 너무 많이 아쉬워. 아 그러니까. 저저번 주인가? 석현이 왔던 게 그지? 이게 없을 때 석현이 욕하고 하는 거야 원래. 석현이 단점이 뭐야? 갑자기. 얼마 됐었지 여기 온지? 딱 한 달. 벌써? 네. 그럼 뭐해 여기서? 아직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일할 거야 여기서? 네. 무슨 일 하게요? 오늘 이제 바리스타를 했기 때문에 카페에서 네. 페루질 이런 건 해볼 생각이 없고. 아, 안 그래도 할머니들 돈나. 아 맞네요. 안 그래도 오빠 잠깐 놀러 왔을 때 가습자가 갖고 오라고. 그래 석현이 쫄짱개 잡고 있었다고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평소처럼 한 입에 먹어. 에이 혜인이 왔다고 또 경식 차려야지. 석현이 언제 한번 와?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얼마나 만났다 했지? 3년 넘었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면 참 좋네. 왜 날 쳐다봐? 혜인이 앞에서 덜덜 떨고 싶지 않은데? 궁금한 거 있어. 우리 그때 영상 나가고 영상 몇 번 봤어? 내 친구 알아 혹시 캠핑 같이 했던 그 욕 많이 하시는 친구. 걔는 한 40번 봤거든 자기 거를. 저도 한 10번 정도. 제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남들 시선에서 제 모습 아 처음 먹어요. 네. 주변에서는 뭐래? 일단 아무 말 없으시다가 영상 잘 봐. 저희 부모님도 다 보시고 아빠 다 만났어? 아빠 엄청 웃었어요. 아 진짜 다행이시다. 아버님 지금 또 웃고 계시겠네. 그 모습이 석현이 울고 있고. 친구들은 뭐라 해? 조금 뜨거웠어요. 아 그래? 아 진짜. 제가 일부러 그 말 안 했다며. 응 그냥 영상 나가고 난 다음에 너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 진짜 나 뜨거워. 와, 너가 주인공이었구나. 석현아. 네 형님. 뭐해? 저 그냥 쉬고 있습니다. 왜 안 왔어? 애매해가지고 혜인이 부모님 오신다고 해서 지금. 혜인이 부모님 피해서 안 왔구나. 네.
석현아 미안한데 이거 브이로그로 찍히고 있거든. 뭐? 석현 다음에 보자.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에 보자. 쫄짱개 잡는 거 알려줄게. 너네 통화 안 해? 통화해. 내 폰으로 전화한 줄 알았네. 혜인아 다음에 석현이랑 놀러 와. 네. 석현이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해. 잘해라. 자 이제 혜인이랑 헤어지고 셔틀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겁먹은 뒷모습을 보세요. 지금 비행기 탈 생각에 걱정분이 뒷모습. 여보 이게 맞아? 안 갈래.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다 눈이에요 눈. 엄마 내일 가기. 여러분 강한 눈보라를 뚫고 탑승을 했습니다. 은혜가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죠? 눈빛 보세요. 여러분 양양 가서 볼게요. 아무 일 없으면. 그럼만. 여러분 은혜가 비록 무서워서 바지에 똥을 싸긴 했는데 무사히 도착을 했거든요. 상만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아 잘 있었지? 여러분 내일은 쭈팡이 병원 가는 거 잠깐 찍을게요. 잘 자요. 뭐 고생했어. 다시 할게요. 우리 아빠, 엄마 다 보고 있다. 잘 자고 고생했어. 출발! 마이씨. 자, 여러분 지금 산부인과 도착했는데 산부인과로 옮겼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가던 데는 출산을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거든요. 박해 산부인과랑 은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가서 위로 좀 해줄게요. 지금 자세는 거꾸로 했네요. 머리 옮겨있어요. 천천히 해야 돼요. 이게 꽃이에요. 주방에는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사실 딸입니다. 아들이 아들 로추로추. 자 이제 집에 가서 짐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뉴질랜드지. 뭐야. 아니 밝게는 해야 되잖아 영상인데. 나도 가기 알았어. 여보 갔다 올게. 잘 가 조심하고. 잘 지내고 있어. 조심해. 자유다!